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섭니다. 뇌물 의혹만 110억대이며 조사 혐의가 20여 개에 이르는 특 A급 피의자인 이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연입니다. 얼마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주년을 맞은 데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안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큰 수치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국민은 부끄러워할지언정 정의 실현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전 대통령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 아직도 침묵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소환이 다가오자 홍준표 대표는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다, 탈당하신 분이라며 꼬리를 잘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며 소리소리 지르더니 범죄 사실이 소명되자 사과 반성 대신 말 바꾸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수감 중에 풀려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과 그 뿌리가 되는 정당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중 감옥 가지 않은 이가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범죄자만 골라서 대통령을 만들어 온 정당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치부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뻔뻔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